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함대 방공 구축함이자 기동전단의 주요 전력인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한민족 최고의 위인으로 손꼽히는 구국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따와 명명된 이 구축함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척이 취역하여 대한민국 영해 방어는 물론 대항작전까지 수행하며 대항해군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구축함은 노후화되면서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었으며 수십 년간 꾸준히 성능 개량이 언급되고 있답니다. 포방부는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여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한 명에 걸맞게 최종적인 개량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가장 주목받는 문제 중 하나는 무장에 비해 빈약한 대공 레이더의 성능입니다. 이순신급은 MW-08 3차원 대공 레이더와 SPS-49 2차원 레이더 그리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STIR-240 추적 레이더로 이루어진 대공 탐지 시스템을 통해 SME 함대공 유도탄을 사용하지만 이중 MW-08 3차원 레이더는 소형함용 레이더로서 탐지 범위가 짧고 레이더의 좁은 빈폭과 늦은 분해 능력 때문에 사거리 100km 이상인 SME 미사일을 운용하는데 어울리지 않는 성능이라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MW-08 레이더를 고성능으로 완전히 교체하여 현대전장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봅시다. 한때 록히드 마틴과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이순신급 개량안을 참고하여 ANSPY-1F 3차원 다기능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해줍시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장급 공사와 수천억 규모의 개량비를 투입하여 이순신급의 마스트를 확장 및 교체하고 마스트 통합을 위한 이순신급의 전반적인 구조물 재설계와 체계 통합을 이루어 완전히 새롭게 개장해줍시다. 이제 이순신급은 향상된 동시교전 능력을 갖추고 외관 또한 파격적으로 향상되면서 당당히 세종대왕급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의 대공방공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방부의 눈에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화력입니다. 함수에 장착된 KMK-45 5인치 함포는 동급 사양에서 최장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발사속도 또한 탁월하지만 5인치 함포는 결국 127mm입니다. 기껏해야 탄두 중량 31kg의 자격량이 고작 3.5kg인 127mm 함포는 현대 대전차 미사일 포격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저같이 대지상 타격 임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같이 표적에 매번 값비싼 미사일을 쏠 수는 없으니 포탑을 1연장 16인치 59경장 함포로 교체해줍시다. 이제야 함포다운 함포를 갖춘 이순신급 구축함. 적들이 감히 이 구축함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개량하여 이순신급 개량 사업을 마무리해줍시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외적의 상륙을 막기 위해 지붕을 더 씌워 방어력을 높여줍시다. 지붕에 수백 개의 철침을 박아 놓음으로써 외적은 함부로 기어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추가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눈에서 보시력 레이저를 쏘는 이순신 장군 동상 위상에 레이저용 근접 방어 무기를 탑재하여 방어 시스템을 한 층 더 올려줍시다. 드론과 무인기에 대한 방어 수단까지 확보하면서 이순신급 구축함은 화룡점정을 찍었습니다.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마무리되면서 훌륭한 레이더와 강력한 화력 그리고 효과적인 방어력을 지니게 된 충무공 이순신급은 이순신 제독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한 번 더 이어받아 우리나라 영해를 굳건히 지키는 자랑스러운 구축함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보시면 크게 감탄하실 놀라운 걸작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함대 방공 구축함이 된 충무공 이순신함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이상 포방부였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